자, 됐습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자,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일단 나가보자. 내신이 아니니까. 자, 아무튼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그거야. 마인드 세팅을 진짜 제대로 하고 오라는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21번. 자, 21번. 맞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 틀린 사람 손들어 보세요. 틀린 사람. 너무 혼자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거의 다 맞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이 글에서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 권위자 있지? 이 권위자 잘 보셔야 돼. 자, 권위자. 자, 권위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말하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권위자의 말은 겁나 중요하다. 알겠죠? 그 권위자의 말이 곧 뭐다? 주제다. 주제일 수 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알겠죠? 선생님 이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권위자의 말을 좀 세게 읽어. 엄청 강하게 읽어. 알겠죠? 강하게 읽는다는 건 뭐냐면 핵심어를 찾아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한다. 이 얘기야. 알겠죠? 핵심어 찾기. 자, 가봅시다. 자,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만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 볼게. I don't have one personal enemy left. 이거 해석 잘 됐니? 따뜻한 개인적인 적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해석 잘 안 됐지? 분명히 단어는 다 알고 있는데. 아, 적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저. 만약에 적이라는 단어까지 안다면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고요. 알겠지? 이거 뭐 때문이야? 다이어 때문이야. 다이어. 한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갖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따뜻한 개인의 적이 이게 떠나다가 아니라 남아있다. 아마 이거를 몰랐을 가능성이 커. 남아있다. 그리고 이거 사역동사라는 어떤 구문까지. 자, 이것까지 딱 알면 뭐 근데 사역동사 몰라도 뭐 할 수 있겠지. 자, 어쨌든 지금은 나한테 뭔가 따뜻한 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그, 다 뒤졌대. 나이도 off 하니까 off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아, 다 죽었어. 남아있지 않으니까 적이 다 죽은 거야. 맞죠? 근데 이 새끼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내가 이거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unusual. 자, 그러니까 지문을 쓰는,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를 저자가 글을 쓰려고 할까 안 할까? 저자는 항상 글을, 어떤 글을 쓰려고 그래? 남들이 모르는 글을 쓰려고 하는 거겠지. 맞지?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소재가 비범하거나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소재를 쓴다고. 아시겠죠? 그 이거 써놔. 알겠지? 자, 이 감각이 진짜 중요하다. 뭔가 특이한 거야. 특이한 거. 자, 그러면 볼게.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user.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적은 나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맞지? 적은 나빠. 이게. 그치? 자, 근데 얘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남아있는 적이 없어. 그런데 얘 뭐래? 나는 그들이 그립대요. 그립다는 건 뭐야? 좋다는 거 아니야. 맞지? 난 그들이 너무 끔찍히도 그립대. 매우 그립대. 아니 왜? 그들이, 여러분 이거 그립다로 안 했어도 그들이 이게 적이잖아?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주잖아. 그러면 도와준다는 건 보통 뭐예요? 플러스예요. 이게 지금 언유주얼한 느낌이야. 아니 적을 좋게 간다고? 어? 특이하다. 정답이야 무조건. 주제야. 그래서 언유주얼한 감각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해. 오케이? 자, 근데 뭐? 그러면 이제 딱 뭐다? 적은? 아, 좋다. 적 좋아. 이렇게 가셨어야 되고. 아이고, 잠깐만. 미안해. 자, 적은 좋다. 이게 저자가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이 좋은 게 왜 좋은지까지도 해야 되는데, 자, 뭐를 도와주기 때문에 좋아? 나를 정의해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있니? 적이 좋아. 왜? 나를 정의해주니까. 여러분, 나를 정의해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그 얘기야. 적을 통해서 내가 규정이 된다. 이 얘기예요. 나는 있잖아. 이 첫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아, 이건 끝났다. 라고 생각했어.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야, 씨, 딴 생각하지 마, 씨. 어?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다 읽었어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선생님은 첫 문장을 진짜 세게 읽은 다음에 그 첫 문장의 핵심을 잡아. 자, 일단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하는 건 이거 소재예요.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적이야. 그 적에 대해서 저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파란색이 저자의 생각이야. 나를 정의하게 도와줘. 얼마나 강력하니. 그리고 적이 좋다라는 언유주얼한 생각. 알겠지? 우리가 보통 하지 않는 생각. 그게 딱 들어갔잖아. 아, 그러면 이제 딱 읽으면서 아, 그냥 빨리 속독 정도. 빨리 속독. 자, 보세요. 이제 엄청 빨라야 돼. 적이 뭐 하도록 도와줬냐면 가치 있는 목적을 제공해줬대. 가치 있는 목적을 제공해. 어, 좋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줬대. 자신에 대해 우리를 가르쳤다. 나를 정의하게 도와줬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난 안 갔어. 안 읽었어. 그냥 쭉 살펴보면서 however만 있는지만 그냥 쭉쭉 보면서 그냥 정답 갔단 말이야. 아시겠죠? 나머지 시간 어디다 쓰면 돼? 순서배열 문장사리 빈칸에 쓰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론 지금 민재밖에 안 틀렸지만 몇 초에 끊었냐? 그게 관건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너 여기 똑같은 얘기야 다. 자, 이거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적은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는 어떤 스승이 될 수 있다. 우리 모습을 바로 잡는다.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우리를 정의시켜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표시 안 해도 돼. 알겠죠? 자, 됐어? 요게 선생님 푸는 방식이야. 알겠지? 겁나 빨리 끝내버린다고. 근데 선생님 어떻게 풀었어? 여기까지를 10초 써도 된다니까. 사실 10초 안 걸렸어. 한 5초면 끝났거든? 근데 니네들의 관점에서 10초 쓰고 내용 잡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 찾고 아 이런 내용인가 보다 빨리 훑고 정답. 알겠지? 그래서 30초에서 35초에는 끝내야 된다. 알겠어? 그러면 한 지문당 1분 15초잖아. 1분 15초. 그러면 얘를 갖다가 30초에 끝냈으면 45초는 다 빈칸. 아시겠죠? 빈칸, 그 다음에 순서별. 그러니까 시간이 뭐랄까 시간이 남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됐어. 하나만 더 해볼게. 자, 하나만 더. 자, 보세요. 자, 이거 맞은 사람 손들어. 이거 틀린 사람 손들어 보세요. 틀린 사람. 아니, 다 맞았니? 오케이. 그러면 스킬적으로만 접근을 할게.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 야, 그리고 모의고사 스킬북에는 이런 걸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아, 선생님 언유주란 느낌. 그리고 권위자의 말.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엄청 중요하게 읽어야지. 알겠죠? 이걸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모의고사 때 막 권위자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봐봐.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얘네가 뭘 딱 느꼈으면 진짜 잘 푼 거냐면 문제 해결책. 진짜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무조건 이 새끼가 주제. 자, 이걸로 푼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괜찮아. 자신있게 들으면 돼. 왜 자신있게 못 들어? 한 명 또 손 들어보세요. 자, 다시. 여러분, 독해를 졸라 잘하려면 있잖아. 글의 해석에 따라가면 수능 때 시간 모자라. 알겠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면 읽으면서 예시다. 주제다. 이거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글을 잘 읽는 애들은 딴 생각을 잘한다니까? 한 걸음 떨어져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예시다. 예시 앞이 주제라고 했는데. 주제.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얘를 딱 봤을 때 아,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다. 그래서 해결책은 선생님 보통 뭘로 나온다 그랬어? 의무의 조동사나 아니면 명령문 같은 거. 그치? 그러니까 의무의 조동사는 뭐 보통 should나 must, have to 뭐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런 의무의 조동사는 명령문으로 해결책을 준다고 해. 짐? 명치 맞을래? 야, 니네 저기 공간 생겼지? 저기 뭐 어떤 공간인지 알아? UFC. 말 안 듣는 새끼들 저기에서 뒤지게 패려고 저기다 공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시겠죠? 자, 알겠지? 장난이다.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질하면 안 돼. 자, 됐죠? 가봅시다. 자, 그러면 니네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
선생님 어디서 문제를 느꼈지? 어? 그리고 어디서 해결책을 느꼈지? 그게 너네랑 똑같아야 된다고. 알겠죠? 봅시다. 자, no matter how. no matter how라고 하면은 however이에요. however. 여러분, however를 하지만만 알고 있으면 겁나 하수다. 알겠죠? however 다음에 이렇게 주어, 형용사나 부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뒤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야. 알겠죠? 야, 내신들이 지금 신규생들은 구문서 빨리빨리 잘 따라와야 된다, 이거. 알겠지? 구문서 잘 따라와야 돼. 이거 막 내신 때는 막 이렇게 선생님 보여주면서 안 한단 말이야. 자, 됐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No matter how나 however이나 똑같아. 지금 선생님 뭐라 그랬어? 형용사나 부사가 튕겨 나온다 그랬잖아. long이랑 부사가 진짜 나왔지. 이런 꼴이라고. 그리고 주어동사 you are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치? 이걸 선생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너무 당연하게 그냥 탁 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도를 붙여야 돼요. 라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자, 됐죠? 그냥 공식이야. 거의 막 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포켓 단어장에 no matter how, 형부, 주어 동사 한 다음에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써놔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아무리 네가 오랫동안 너의 책상에 앉아있을지라도. 그 느낌이 들어? 약간 문제가 다가오는 그 느낌? 네가 졸라 책상에 앉아있어도 너의 일이 전혀 seem to 부정사 뭐뭐처럼 보인다잖아. 전혀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 자, 난 이걸 딱 읽었을 때 너네는 그냥 읽고 그냥 갔지. 나는 문제 바로 나온다고. 알겠지? 그러면 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구나. 빨간색이 문제예요. 빨간색이. 알겠지? 자, 됐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 여기 빨간색 형광펜. 야, 신규생들은 형광펜 한 4개 사야 된다. 알겠지? 다른 색깔로 4개. 오케이? 근데 아무튼 자, 됐어요. 자, 그래서 그 해결책을 어디서 제시하나 봤더니 역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보여요? Take the time. 이게 뭐야? 명령문이잖아. 그치? 난 얘를 기다렸다고요. 아우 씨, 뭐야 이거. 잠깐만, 미안해. 자, 저기다 명령문이라고 써라. 테이크에다가. 자, 명령문. 난 이 새끼를 기다렸다고. 명령문.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C1, C2반 들어오기 전에 고3 가르치고 오잖아. 맨날 똑같아. 고3한테도 가가지고 야, 문제 해결책 의무의 조동사 보이지? 정답. 이런 식으로 해설하고 온다고요. 알겠지? 이거는 있잖아. 지금 고1 때 배우지만 고3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 있는 단어랑 지문의 내용만 바뀌어. 이 유형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선생님 뭐? 얘네들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해? 모의고사 스킬북에 이런 걸 써놓으라고요.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해결책만 볼게. 다 맞췄으니까. 자, 뭐라? 시간을 가져라. 어떤 시간? 이거 추상명사니까. 투부정사로 수식해야지. 지루한 시간을 가져라. 어때? 나는 이거를 해결책인데 얘에다가 이것까지 더해줬다고 봐. 언유저랑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앉아있어도 효율이 안 나. 그때 니네는 어떤 생각을 해? 보통? 유저랑에는? 보통은? 하, 효율이 안 나. 그래도 막 끝까지 앉아있으면서 그래도 막 하려고 막 하잖아. 그치? 근데 저자는 지루한 시간을 가져라. 어때?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거지. 이거 주제라니까? 이거 바뀌면 주제예요. 알겠지? 무조건 얘야. 알겠지? 거기다가 명령문이 서포팅해. 무조건이지. 무조건. 자,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문을 바라보는지 알겠어. 좀 다르지? 진짜 니네처럼 글을 갖다가 그냥 막 병신같이 뭔 소리지? 잘 이해도 안 되는데 막 읽다가 딱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잔상이 제일 잘 남는 애. 이렇게 안 해요. 핵심을 갖다가 탁 잡는다고.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뭐만 하면 돼? 연결만 시키면 돼. 자, 계속 boring, bold, 계속 boring, bold 계속 나오잖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준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풀다가 밑줄이나 주제를 찾았다면은 여기에 밑줄이 반드시 가 있어야 돼. 여기서 핵심이 딱 골라져 있어야 돼. 그래야 잘 푼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그러면 소재는 뭡니까?
효율이 생기지 않을 때 지루한 시간을 가져라. 그럼 정답 몇 번? 무조건 boring이 있어야 돼. Make yourself bored to get creative. 창의성을 얻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지루하게 해라. 됐습니까? 알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정답 2번. 이게 가는 거야. 선생님 너무 쉬운 거 해설해준다고 너무 쉬운 거 해설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이야, 방법. 알겠죠? 방법을 잘 보시면 돼. 주제 이 정도만 할게, 여러분. 자, 어법 한번 봅시다. 자, 어법. 야,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미국 주식이 지금 거의 지하 세계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쳤어, 지금. 다 폭락이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한 600만 원 손해야, 지금. 진짜 개빡쳐. 아, 씨. 야, 부모님 중에 주식하는 사람 손들어봐. 개기지만 알겠어? 표정 많이 안 좋으실 거니까. 속 시키지 마세요.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알겠어요? 아, 진짜. 누구 때문에겠니? 푸틴 이 쌍놈 새끼 때문에. 이 새끼가 전승전날, 그러니까 전승전날 전쟁만 그만한다고 딱 얘기했어도 주식이 튕겨 올라가는 건데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래가지고 와, 여기가 이제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었어. 하, 여러분 진짜 나에게 돈이 있다. 그동안 그동안 세뱃돈 다 모아가지고 나에게 돈이 있다.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가세요. 알겠지?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 구글의 값어치랑 코카콜라 값어치랑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말이 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글이 설탕을 파는 코카콜라랑 가치가 똑같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잖아. 졸라 떨어졌어 지금. 근데 너른 애들은 구글 못 사. 이게 한 300만 원 넘거든 한 주에. 구글은 못 사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애플. 애플이 지금 코카 애플이 코카콜라랑 지금 비슷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 박살 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선생님이 밀고 있는 테슬라까지. 테슬라는 거의 뭐 지금 저기 저 세상으로 안녕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거의 저 세상 가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아씨. 아무튼 자 아무튼 야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지금 기회라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진짜 선생님 좆된다 진짜로 잘린다. 아시겠죠? 장난으로 하는 소리야. 알겠지? 내신이 아니잖아. 내신 때는 미친 듯이 나가지만 정교수는 조금 시험시험하게 알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 선생 누구니? 막 이러면서 그냥 몰래 있잖아. 세뱃돈 같은 거 엄마 주지 말고 잘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한 번씩 얘기할 거라고 야 들어가 하면은 들어가세요. 지금 애플 사면은 한 1년 뒤에 봐봐. 진짜 한 50% 수익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아시겠죠? 영상은 편집해야겠다. 자, 애들한테 뭔 개소리냐 막 이런 할 수 있는데 진짜 지금이 최고 기회야.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진짜 짱이야. 아니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진짜 알겠지? 세뱃돈 쟁여놔. 딱 쟁여놓다가 주식계좌만 미래에셋 같은데 딱 전화해가지고 저 고등학생인데 주식계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만들 수 있죠? 하면서 좋아하면서 이제 만들게 해줄 거란 말이야. 그대로 딱 만들어. 만든 다음에 엄마 몰래 다 하나씩 사.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이제 개소리 그만할게. 자 지금 보면은 but they are이냐 두냐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무슨 문제지? 이거 아는 사람 아리게 두 개 이게 무슨 문제야? 아, 뭔데요 고개를 끄덕여. 미친놈아 말을 해. 자 이거 무슨 문제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나왔으면 다
탄탄하게 잘 채워져 있는 거야. 머릿속에 문법 개념이 잘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R이랑 is를 비교하면 뭐 인정해. 스위치? 뭐 물어보는 거? R이랑 do를 비교한다? 이러면 대동사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대동사 문제는 어떻게 푸냐? 앞 문장에 동사를 보세요. 동사 찾기. 앞 문장에 동사를 봐서 비동사계, 일반 동사계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비동사계, 일반 동사계.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지금 버 때문에 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대동사를 쓴 거 아니야. 눈 씻고 찾아봐도 비동사가 없어. 비동사 있어요? 없지. 자, 여기서 받는 건 care 이라는 일반 동사야. 근데 여러분, 일반 동사는 연약한 여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지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오빠가 필요해. 두라는 오빠. 알겠죠?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야,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비동사는 지가 하잖아. 비동사는 독립성이 강하다고. 근데 일반 동사는 약간 연약해. 그래서 두나 더즈나 디드 같이 대동사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대동사 문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앞 문장의 동사를 찾는 거예요. 자, 됐지? 그다음. 자, 그다음 갔어. 이시냐 대시냐. 그래서 너희들은 딱 이거 보고서 뭐가 떠올랐니? 이거를 갖다가 대명사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면 아직 덜한 거야. 알겠지? 이게 만약에 이시냐 대이냐 라고 했으면 수일치의 수일치의 어떤 뭐랄까 대명사 문제가 맞아요. 근데 지금 대이가 아니잖아. 대시잖아. 이거는 선생님이 눈이 어디로 갔냐면 얘로 갔어. 이게 뭐길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길래 내가 여기 딱 현관, 야, 지금 신규생들은 이 현관펜이 뭐다? 아, 나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 눈이 여길로 갔어. 이 얘기야. 알겠어? 자, 내 눈이 왜 여길로 갔을까? 얘가 뭐길래? 뭐예요? 진주어잖아. 맞지? 투부정사 진주어잖아. 그러면 진주어면은 가짜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짜 주어는 우리 영어에서 뭘로 선택했어? is로 선택했다고요. 아시겠지? 자, 그래서 is 정답이야. 자, 됐지? 그래서 이 to 가져 진주어로 풀었으면 너무 잘 푼 거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이거는 어떻게 풀었니? 자, 봐봐. 지금 face냐 facing이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지금. 자, face냐 facing이냐는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을 했어. 일단 face는 동사다.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facing은 분사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게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자리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with the increasing.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이렇게 하자. 자, 동사 자리인지를 보려면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 뭐냐? 접속사의 접속사를 찾고 동사의 개수를 보세요. 알겠지? 접속사 하나당 동사 하나씩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동사면은 실제로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with the increasing pressure 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좀 어려운데. 자, 지금 봐봐. 점차 증가하는 압력인데, 압력과 함께 지금 명사가 나왔지. 근데 여기에 지금 명사가 나왔지.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보세요. 얘가 만약에 분사라서 이 키즈를 꾸민다면 얘는 뭔데? 명사 명사 이렇게 두께 돼버리잖아. 이게 이상하잖아.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facing이 키즈를 꾸미면 pressure이란 명사랑 키즈라는 명사가 붙게 돼버리잖아.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facing이 아니라 face면 어떻게 되는데, pressure이란 명사 뒤에서 이 키즈가 주어로서, 명사 뒤에 주어 동사로서 꾸밀 수 있는 관계사가 된다고요. 알겠어?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거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대시 생략된 거. 이건 어려웠다. 이건 인정.
알겠지? 아마 얘에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아 얘는 만약에 페이싱으로 키즈를 꾸미게 되면은 프레셔과 키즈의 명사가 두 개가 붙어버리니까 이거를 갖다가 동사로 바꿔주면 명사 뒤에 주어 동사로서 꾸미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페이스가 정답이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됐지? 자, 오케이. 자, 됐어. 지금 몇 시냐? 9시 7분인데 조금만 쉬고 그 다음에 29번에 막 어휘 문제 한번 보자. 자, 어휘 문제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역시 주제. 주제 문제. 주제 풀, 주제 찾기. 주제 찾기.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아까 앞에서도 주제 어떻게 찾는지 막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이유가 다양한 문제들에서 주제 찾는 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자, 그래서 일단 얘의 주제를 찾을 건데 어휘추로는 주제가 보통 거의 첫 부분에 많이 있어요. 첫 부분에. 왜냐면 이게 주제 찾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야. 야, 집중해야지. 너. 집중해야지. 자,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첫 부분을 선생님 주제 찾을 때 보통 첫 문장을 첫 부분 진짜 세게 읽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볼 거야. 자, 지금 보면은 일단 refer to라는 단어를 알아두세요. refer to A as B. 이거 외워야 돼. A를 B로 여기다 라는 뜻이야. A를 B로 여기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브랜든이란 사람이 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이뮨 시스템, 이 이뮨 시스템 이거 모르면 안 돼. 면역 체계야. 면역 체계. 자, 그 의식의 면역 체계라고 일컬었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생각을 진짜 많이 해.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문을 보고서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자, 선생님은 이걸 해서 아 이거 자존감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 진짜 컴퓨터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아,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선생님이 주제를 찾을 때는 항상 두 가지 소재랑 저자의 생각 이렇게 생각 얘기하잖아. 자, 자존감을 얘는 이제 하나의 면역체계. 아, 뒤에 거 하자. 이건 하나의 면역체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거 가지고서 글을 잘 파악하는 애들은 뭐 거의 의대생이야. 무슨 뭐 면역체계를 잘 알고 있으면 이 글을 잘 파악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진 않잖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가봅시다. 강력한 면역체계는 의미하지 않아.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 되게 강력한 신호가 나왔는데 not A but B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가 겁나 중요해. 알겠죠? 첫 문장이 센 건 맞아. 그러니까 자존감을 면역체계로 써 생각을 한다. 자, 그런데 얘만 가지고서는 주제가 뭔지 파악할 수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뒤를 보니까 아, 역적. 여기 뒷부분에서 이제 여기 대부분 있지?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어휘추로는 주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너희들의 주제 부분이 여기에 밑줄이 가 있거나 여기에 중요 표시가 돼 있으면 겁나 글을 잘 읽은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이제 핵심이야. 면역체계라는 건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건 까이는 거야. 너 딴 생각 자꾸 하지 마. 자, 이걸 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우리가 아프지 않는다는 게 면역체계가 아니야. 맞죠? 면역력이 좋다는 거는 안 아프다가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러면 오히려 면역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씨, 덜 아프다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덜 아프다는 거.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자,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진짜 아프더라도 아플 때 자, 지금 이 두가 일반 동사 앞에 있으면 요거는 강조입니다. 강조도 구경 한번 해보세요. 일반 동사 앞에 졸라 생뚱맞게 두나 더즈나 디드가 있는. 알겠죠? 이게 강조야. 그래서 내가 해석 어떻게 했어? 야, 이게 면역체계가 있으면 덜 아프다는 건데 네가 혹시라도 진짜 아프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더라도 너가 겁나 빨리 이 단어 알아둬야 돼. 회복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면역체계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쇼부를 봐야 돼. 알겠죠? 이제 얘 가지고서 푸는 거란 말이야. 자,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 꿀팁을 줄게. 밑줄 어휘에서 1번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절대 답이 아니야. 단 한 번도 수능 역사상 20년 동안 단 한 번도 1번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1번은 뭐다? 아, 그냥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으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면역체계에 대해서 얘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 첫 번째, 면역체계라 함은 덜 아픈 거야. 알겠지? 아예 안 아픈 게 아니라 덜 아픈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진짜 아프더라도 아프더라도 졸라 회복이 빨라. 이게 면역력이 좋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면역 체계에 대해서 완전히 정의를 딱 내려줬으니까 자, 그러면 끝난 거지. 야,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면역은 왜 생기는 거니? 아, 이게 있어야 되거든. 야, 면역이라는 거는 뭐가 일단 선행돼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야? 뭐가 선행돼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야? 야, 면역력이 생기려면 완전히 세균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면역력이 생겨? 아니야. 일단 면역이 있으려면 있잖아,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아픈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 한번 아팠어 봐야 돼. 그래서 니네들 이 개념이 뭐야? 예방접종이잖아. 여러분, 예방접종이 치료하는 항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 균을 갖다가 균을 넣는 거야. 근데 조금 넣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주사면 코로나 균을 갖다가 살짝 넣는 거야. 그래서 진짜 코로나가 딱 들어왔을 때 엄청난 항체들로 막 가가지고 싸우게. 알겠죠? 그게 그런 거라고. 자, 아무튼 면역체계라는 것은 아프고 나서 그 아픈 게 면역체계가 생겨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여길 무조건 잡으셔야 돼. 여기가 핵심이야. 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유사하게도 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가보자.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suffering, 자, 고통, 아픔이라는 것이 is unlikely to, 이거 외워야 돼.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 라는 뜻이야.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 자, 고통은 완전히 go away 하면은 gone이야. 사라지다. Completely는 완전이에요. 단어 모르면 안 돼. 자,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 면역체계가 좋다는 건 아프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아프긴 아픈데 덜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 아픔, 고통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 하지만 그 우리 의식의 면역체계가, 알겠죠? 뭐 하면 이게 강화하다. 단어들 계속 모르는 거 쓰고 포켓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 만약에 우리의 의식의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면 그때 우리는 덜 아프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안 아픈 게 아니라 덜 아파. 이거 우리가 아까 했던 읽었던 거랑 완전 똑같네. 개 존똑이네. 그치? 자, 우리가 덜 아픈 거야. 덜 고통스러운 거야. 됐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야, 이거 완전 똑같지 않니? We do. 근데 아까 배웠던 거 복습. 이 새끼가 뭐게? 얘가 뭐게? 그렇지. 이게 대동사야. 아까 배웠던 걸 쓰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동사야. 아니, 선생님, 대동사인 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do라는 동사가 진짜 뭐뭇을 하다면 목적어가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 목적어 없잖아. 그러면 이건 대동사야. 아시겠죠? 근데 내가 대동사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앞에 있는 동사를 빨리 집어 넣으라니까. 이해돼?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자, 우리가 덜 아픈 거야. 면역체계가 강화되면 우리는 덜 아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회복은 더 빨라. 오케이. 아까 뭐라고 했어? Recover faster 이라고 했잖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 recover faster를 보고서 2번이 맞구나. 회복이 빠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은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지? 야, 빨리 형광펜을 쳐가지고 해라. 필기를. 형광펜을 치든지 아니면은 형광펜 없으면은 표시라도 빨리 하든지. 그냥 막 영화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자, 됐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선생님이 증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휘 문제에서 주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지금 풀어내고 있잖아. 이해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the fact that. 자, 이 that은 여러분, 이 that 무슨 that? 동격의 that이야. 알겠지? 자, 이 that이 어디까지? 실제로 동사가 나오는 부분까지. 알겠죠? 대가로. 자, 됐지? 그러면 어떤 사실? 자, 그 고통이라는 것이 is. is 모르면 쓰세요. 뭐뭐를 만들어내다, 산출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고통이라는 것이 불이익을 만든다는 사실. 아니, 잠깐만. 다시. 고통이 지금 불이익을 만들어요? 지금 고통이 안 좋은 걸로 가고 있어? 선이 아까 얘기했지? 고통이 있어야 면역체계가 생기고, 그 면역체계가 생겨야 내가 아프더라도 회복이 빠르다고요. 지금 고통이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 틀렸네. 아, 그러니까 고통이 안 좋은 걸 만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고통이 좋은 거를 만든다는 그 사실이 뭐를? 자, 이거 단어 알아야 돼. imply. 뭐뭐를? 내포하다, 함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포하다, 함축하다, 단어. 자, 그래서 고통이 뭔가 이익을 만든다라는 그 좋은 어떤 뭐랄까 이점을 만든다라는 그 사실이 뭐를 의미하는 거,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니야. 자, owe to도 모르면 써야 돼요. 뭐뭐를 해야 한다. 자, 우리가 그것을 seek 하면은 여러분 찾다야. 알겠죠? 그 다음에 actively 하면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모르는 단어만. 자, 됐지? 자, 우리가 그것을,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걸 내포하는 건 아니다. 이해됩니까? 아, 그러니까 고통이 좋다라고 한다, 좋은 거라는 사실이 우리가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맞지? 아, 나는 면역력을 높일 거야. 그러기 위해서 고통을 일부러 막 에이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이면 돼요? 안 되잖아. 병신 같은 짓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얘를 통해서 이렇게 푼 거예요. 얘를 통해서 나는 고통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가 disadvantageous가 아니라 advantageous.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럼 빨리빨리 4번만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보세요. 고통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 맞아요? 고통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 맞아요? 맞지? 오케이. 그러면 4번도 지워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우리는 우리 삶의 기쁨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뭐도. 여기서 지금 기쁨을 찾는다니까. 우리의 고통의 양도 최소화하다. 이거 단어 알아둬야 돼. 최소화하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양도 줄여주는 것도 맞아요? 맞지? 자, 됐지? 기쁨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고통의 양도 줄여준다. 자, 그래서 이건 다 맞아요. 자, 됐지? 자, 그래서 4번, 5번 끝.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어휘는? 어휘 문제는 주제. 알겠지? 주제가 중요하다. 자,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한번 봅시다. 자, 31번 보면 31번 뭐야 이거? 이거 왜 나왔어? 자, 31번 맞은 틀린 사람 손들어 보세요. 틀린 사람. 와우 씨. 많이 틀렸네. 야,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이거? 자, 그러면 보세요. 많이 틀렸으니까. 근데 이거 선생님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자, 봐봐. 일단 빈칸 문제는 있잖아. 빈칸 추론. 빈칸 추론도 역시 주제 찾기야. 근데 왜 이렇게 주제를 강조하는지 알겠지? 주제를 잘 찾는 사람이 결국에는 시험을 잘 봐요. 알았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주제를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걸음 딱 물러서가지고 이게 핵심이야 라는 걸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선생님은 일단 빈칸을 읽을 때 빈칸 먼저 읽어요. 빈칸 문제를 풀 때. 자, 그래서 빨리 이거를 파악하면, 자, 이 아이는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다 라고 했어. 이런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일단 빈칸을 추론하기로는 이 아이가 이걸 배우네
그치? 자, 근데 얘는 뭘 배우고 있는 걸까? 자, 이걸 먼저 추론하고 가는 거야. 됐죠? 자. 자, 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 지문 올라가서 주제 찾으러 가자. 그럼 이제 주제를 찾는 게 핵심이야. 알겠죠? 자, 그럼 가볼게. 니네가 주제를 찾는 거랑 선생님이 주제를 찾은 거랑 비교를 해보시라고. 알겠죠? 지금 방금 읽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가볼게. Infant, 이거는 유아야. 알겠지? 영유아. 아기, 아기. 알겠죠? 자, 그 유아는 좋아해. 기뻐해. Delight가 동사로 기뻐하다 알고 있어요? 뭐 하는데 기뻐하냐면, 영향력을 갖는 걸, 영향력을 갖는 거를 되게 좋아한대. 기뻐한다는 거야. 나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었어. 알겠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이가 뭘 배워? 이거잖아. 아이가 일단 첫 번째, 영향력을 갖는 걸 좋아해. 그리고 뭔가 변화를 만드는 걸 좋아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힌트를 갖자. 자, 나는 주제를 찾는 건데, 일단 주제를 찾는 데 있어 첫 문장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아이들은 뭘 좋아한다? 영향력이 있는 걸 좋아해. 이걸 머릿속으로 딱 가져간다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 첫 문장을 읽어가지고 핵심어를 뽑아라. 그리고 그 핵심어를 어떻게 해라? 연결을 시켜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면 얘가 주제가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뭐야? 너희들하고 선생님의 차이. 얘를 안 찍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서 막 흔들리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가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이게 차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초토화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무조건 뭘로 읽는 거야? 무조건 영향력의 관점으로 읽는 거야. 물론 이 단어 모르면 그냥 끝난 거다. 왜 그래서 얘기했지? 그래, 단어 모르면 뭐 그냥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영어의 50%는 단어야. 단어 모르면 영어의 50%가 그냥 날아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가볼게. 어떻게 읽는다고? 영향력의 관점으로 읽는 거야. 가볼게. 자, 그들의 기쁨. 뭐 할 때? In playing peek-a-boo. 자, peek-a-boo라고 하면은 여기 깍꿍놀이라고 돼 있어. 오케이? 깍꿍놀이를 할 때 얘네의 기쁨이, 어? 그 기쁨은 아마도 여기서 온대. 이 능력에서 온다는 거야. 오케이. 얘네들의 기쁨이 어디서 와? 이 능력에서 와. 오케이. 이런 추상명사 뒤에서는 이렇게 형용사, 투구정사 형용사 같군요. 자,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부터 기쁨이 오냐면 예측,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predict 예측하다? 근데 나 이 새끼 필요 없어. 예측하고 영향을 끼칠 때. 영향을 끼치는 능력. 오케이. 얘가 영향을 끼치다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깍꿍놀이를 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 그러면 기쁨이 온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읽는다고 했어? 아, 애들이 영향력을 갖는 거 되게 좋아해. 관점으로 읽는다고 했는데 똑같은 부분 있어요? 똑같은 부분 있어? 얘랑 얘랑 똑같은 말 아니야? 맞지? 똑같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더 확신해. 아, 이건 영향력에 대한, 애들이 영향력을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구나를 좀 더 확신한다고. 근데 선생님은 두 번까지는 약간 오바야. 두 번만 연결시킨 다음에 답을 가기에는 혹시 모르잖아. 진짜 however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갈지. 그래서 한 사실 세 번까지는 또 가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영향력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볼 거야. 자, 가보자. 자, 사건을 예측하는 그러한 능력은, 사건을 예측하는 능력은 효율적인 행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행동과 통제. 효율적인 행동과 통제거든? 그 통제를, 지금 이게 여러분, 보통 이제 고등학생 됐잖아. 고등학생이면 메이커가 보통 5형식이에요. 이제 3형식 뭐뭇을 만들다로 안 나와. 아시겠죠? 5형식 얘가 지금 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 갑자기 파서블이랑 형용사가 딱 나오지.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야. 알겠죠? 이 5형식을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하냐? 얘를 얘하게 만든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해석 때문에.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어떤 사건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뭐하게 만든다? 효율적인 행동과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 얘기야. 효율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 얘기야. 아시겠죠? 자, 여기에 영향력에 대한 얘기 있어요? 영향력? 이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선생님은 뭐를 영향력으로 봤냐면, 아, 통제를 가능하게 만들어. 그러면 얘가 뭔가를 통제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잘 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애들을 통제해. 핸드폰 하지 말라거나 딴 생각 하지 말라거나 수업에 집중하게 통제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내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까지 패러프레이징 그렇게까지 똑같이 못 봐요.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얘 관점으로 다음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연결이 된다고요. 나는 얘가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 아시겠죠? 됐지? 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야, 얘랑 얘는 완전히 동의어기 때문에 사실 얘랑 패러프레이징을 찾는 거, 패러프레이징이 바꿔치기야. 얘랑 패러프레이징 찾는 거는 사실 이거 개나 소나 다 해.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펙트랑 컨트롤이 동일한 거 알고 있어? 누군가에게 통제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통제한다는 건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로 갈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안 가. 왜? 뭐가 나와? 파시파이어, 고무 젖꼭지가 나오거든. 고무 젖꼭지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라? 갑자기 고무 젖꼭지가 왜 나왔어? 예시라는 거. 이걸 보고서 예시라는 선생님 생각이 딱 들었거든. 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예시가 나오게 되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 아! 앞문장 주제야. 근데 내가 얘가 이해가 안 됐다면은 이해가 안 됐다면 가겠어. 근데 나 지금 너무 이해가 잘 됐는데? 지금 영향력에 대해서 세 번이나 반복을 했고 그 다음 예시를 들어간다는데 여기 왜 읽어? 읽을 필요 없어요. 다 아이의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야. 아시겠죠? 얘를 갖다가 연결성을 못 짚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이나 여기에 가는 거야. 근데 얘를 읽어가지고 얘를 이해하면 되겠지만 오히려 예시 들어가면 보통 애들이 함정에 더 빠져요. 알겠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다시 가는 거야.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능력을 배우고 있어. 자, 어떤 능력을 배울까?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겠지. 그치? 자, 영향력 어디 있어요? 1번. 알겠죠? 인플루언스가 영향력이야. 그래서 니네들 막 인스타에서 팔로워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임팩트, 어펙트, 인플루언스 이게 다 똑같다고요. 이걸 똑같이 보고 들어갔냐 이 얘기야. 풀 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야. 31번 준비하면서 아, 이거 애들 많이 안 틀리겠다. 근데 연결성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만 해야지 하고 했는데 다 쓸렸잖아. 너무 명확한데. 그치? 이해됐죠?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 하는 건 사실 주제 찾기인데 그 주제 찾기의 어떤 과정이 깨달아져야 돼. 차이가 일단 뭐라고? 핵심어를 선생님은 진짜 잘 찾아. 이걸 일단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알겠지? 핵심어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뭐 한다? 계속 연결한다고요. 알겠지? 그걸 연결한다고. 그 연결이 두 번에서 세 번까지 계속 연장이 되면 그때 얘를 주제로 확신한다고. 알겠죠? 그대로 들어갔잖아. 그대로. 예시 읽을 필요 없이. 그리고 여기다 뭐까지? 이 예시 시그널까지. 이거 겁나 중요하다. 알겠죠?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가 없어도 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 예시다! 라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오케이. 요거 요 정도로 해설할게. 자, 그 다음 33번 한번 가볼게. 자, 33번. 선생님 33번. 자, 33번은 이거는 많이 안 틀렸을 것 같은데. 야, 이 틀린 사람 손들어 보세요. 뭐야? 아, 틀린 사람 손들어 봐. 없잖아. 자, 그럼 봐봐. 아까 31번 틀린 사람 손들어 봐. 그치? 자, 봐봐. 그러면 차이를 보자.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 지문을 준비했거든. 자, 31번하고 33번의 차이가 뭐야? 그냥 표면적으로 보세요. 자, 31번하고 33번의 차이가 뭐야? 어? 졸라 많지. 이러면 정답률이 올라간다니까.
알겠어? 선생님 얘기했잖아. 핵요소 주제 선생님이 핵심어를 찾으라고 하는데 그냥 니네들한테 야 핵심어 잘 찾아 이렇게 안 왔잖아. 어떻게 했어? 핵요소 12가지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요? 물론 역사 속으로 사라졌겠지만 알겠죠? 나중에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해보자고. 이거는 알겠지? 내신 끝나고 이거는 여름방학 때 열심히 노력하고 어쨌든 선생님이 핵심어를 찾는 데 있어서 얘네가 도와준다. 그래서 12개를 모아가지고 니네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선생님 형 앞에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핑요소들이야. 차이가 느껴지지? 예. 그리고 심지어 for example도 주지도 않았어. 내가 찾은 거잖아. 맞지? 이렇게 핑요소가 없다. 어떤 핵심을 얘기하는 그 뭐랄까 이 핑요소들 막 however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지금 권위자에다가 나돈니 버돌소 그 여기 부분 중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막 요런 데에 힘을 줘가지고 읽으면 이거 정답 나온다고. 그래서 애들이 이만큼 많이 맞춘 거야.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지문이 쉬워지고 어떻게 하면 지문이 어려워진다? 이런 핑요소들이 얼마나 많냐 이런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바램은 뭐다? 이런 거 맞춰야 1등급 가는 거야. 알겠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뭐 거의 대부분 한 명 빼고 다 맞췄기 때문에. 자, 일단 핵심만 빨리 잡고 그냥 다음 거 넘어가 볼게. 자, 보세요. 자, 일단 consider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 이거는 여러분 명령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법상은 명령문이 맞는데 예시 들어가는 시그널이야. 알겠죠? 야 이렇다고 고려해보자. 이거는 실제로 이를 보자가 아니라 이걸 한번 고려해봐. 이건 예시라고요. 알겠지? 자 오케이. 자 됐지? 자, 야 시준 약간 불안불안하다. 느낌이 이제 조금만 눈꺼풀이 살짝 내려가면 바로 잠으로 갈 것 같은데 느낌이. 정신 차려라. 지금 너 혼자만 졸려려고 막 하고 있다. 자 가보자.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수학의 창의성을 가르치고 있어. 그치? 수학의 창의성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따라오는 예시를 한번 고려해보자는 거야. 노골적으로 나 예시 들어간다 라고 했네. 그치? 자 뭐의 예시냐면 지금 3학년 수학 선생님의 예시를 한번 고려해보자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후는 사람이니까 설마 차이나를 꾸미진 않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티처를 꾸며주는 거야. 자 중국에 있는 3학년 수학 선생님의 예시를 한번 보자는 거야. 됐죠? 자, 그 선생님 뭐냐면 창의성과 수학 학습을 동시에 가르쳐. At the same time 모르면 쓰세요. 동시에. 자, 됐지? 창의성과 수학 학습을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는 선생님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중요하잖아. 뭐가 중요해? 그냥 이 선생님의 예시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이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설명했대. 오케이. 나는 일단 이 권위자가 딱 나왔잖아.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교수잖아. 교수. 알겠죠? 야, 집중해.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주제에서도 얘기했지만 권위자가 나오게 됐을 때 그 권위자가 하는 말, 이 권위자가 설명하는 말 그거에 엄청 집중한다고. 알겠지? 자, 가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있잖아. 이 명사절 대절 있지? 여기에 일단 내 모든 걸 걸어. 알겠지? 이 문제를 푸냐 안 푸냐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다. 이 정도까지 권위자를 신봉한다고. 알겠지? 왜? 아니 그 역대 수능을 다 분석해보니까 권위자가 중요하더라고. 아시겠죠? 자 봅시다. 천천히 읽어야 돼. 알겠지? 내가 얘기했잖아. 글은 있잖아. 어딘 강하게 읽다가 어딘 약하게 읽다가 강하게 읽다가 약하게 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냥 다 강하게 읽어. 그러니까 정보가 과부하되니까 뭔 소리지 하는 거야. 나는 여기는 있잖아 별로 쓰잘데기 없어요. 얘를 한번 고려해보자. 이 정도가 끝이야. 빨리 정보를 처리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근데 이 권위자가 나오면서 얘가 설명하는 이 부분 있지. 여긴 존나 세게 읽는다고. 알겠지? 그래서 핵심을 뽑아내버린단 말이야. 가보자. 그 선생님이 성취할 수 있었대요. 어? 아 이 선생님 되게 좋은 선생님이네. 왜? 이 두 가지의 목적 그러니까 뭐 수학도 성취했고 그 다음에 창의성도 성취했어. 둘 다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 맞지? 두 목적을 다 성취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성취했냐 안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뭐가 중요해?
당연한 질문이 뭐야? 어? How 맞아요? 어떻게? 아니 그래? 두 개의 성취를 했어. 두 목적 다 성취했대. 그래? 어떻게? 그 어떻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by 플러스 ing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어를 외우고 있지.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나는 언어학적으로 봐. 언어학적으로 by ing는 뭐냐면 방법이야. 그래서 by ing에서 주제가 많이 나와. 은근히 이렇게 함으로써 얘를 성취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했냐에 얘가 중요하잖아. 그럼 끝난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여기에 내가 아는 모든 단어들,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게.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길 기도하는 거야. 가자. 약간의 변화를 하는 거야. 뭐에 약간의 변화를 하냐면 수학선생님이 이미 했던 것. 알겠지? 많은 수학선생님이 이미 했던 것에 약간의 변화를 줬대. 이해됩니까?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괜찮지? 그치? 그러면 너희들은 딱 여기에서 봤을 때 야 민재 진짜 핵심 단어 딱 하나만 꼽자면은 뭐가 핵심이야? 너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핵심 같아? 뭐가 핵심 같냐고? 뭐라고? 아이 씨, 여기 읽었잖아. 여기에서 뭐가 꽂히냐고? 어떤 단어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알겠어? 딱 읽었을 때 있잖아. 선생님은 이걸 다 가져가지 않아요. 핵심만 딱 빨리 뽑는 거야. 자, 니네 한번 봐봐. 내가 민재한테만 물었지만 니네한테 다 물은 거는 상관없, 똑같은 거야. 딱 읽었어. 뭐가 니네들 머릿속에는 딱 꽂혀? 나는? 얘가 꽂혀. 약간의 변화를 했대. 알겠지? 난 변화가 꽂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변화가 뭔지가 아직 안 나왔잖아. 어떤 변화를 했는데? 이것만 규정되면 이제 이거 끝나.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가져가 봅시다. 자. 자,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지. 1화의 핵심이잖아. 약간의 변화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약간의 변화가 뭔지 안 나왔어. 너무 추상적이야. 추상적. 이 추상적인 변화를 이제 구체화시키면 끝나. 어떤 변화를 했는지. 됐습니까? 가자. 자, 지도. 야, 이 새끼도 딱 느꼈나 봐. 내가 너무 추상적으로 줬구나. 이거 뭐라고 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뭐? 놔뒀니? 버돌소. 여기 필요 없다. 읽지 않아도 될 정도야. 알겠지? 야,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도. 뭐가 중요해? 내가 뭘 중요시하는 거야?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도 필요하다. 내가 뭘 중요시하는 거야? 채찍이지. 그치? 그러니까 놔뒀니 버돌소는 이 뒤가 중요하다고요. 뒤가. 자, 그러면은 답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이제 여기를 잘 읽어야 돼. 여기가 이제 이 추상적인 변화에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갑시다. 자, 이제 아는 단어가 많이 나오길 바라야 돼. 학생들이 뭐를, 이제 그녀가 뭘 요구했냐면 학생들한테 접근하라고 한 거야. 수학 문제를. 뭘로? 이 새끼가 핵심이다. 얘 모르면 다 못 찍어. 알겠죠? 멀티플이 뭐예요? 멀티플 뭐야? 다수의. 알겠지? 멀티플이 다수의. 퍼스펙티브는 뭐야? 관점.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하는 똑똑한 애들한테, 단어를 많이 하는 똑똑한 애들이 여기서 그냥 바로 답 찍어버리는데, 만약에 이거 모르잖아? 또 가야 돼. 근데 바로 다음이 빈칸이야. 그럼 여기까지 읽어야 돼. 얼마나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시간이 선생님 부족해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뭐 때문이다? 단어가 부족한 거야. 아니면 핵심은 어디에서 핵심이 있는지 못 찾는 거지. 자, 됐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끝. 자, 봐봐. 실제로 이 선생님이, 지금 뭐 이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수학뿐만 아니라 창의성까지 둘 다 성취했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이 글을 너희도 믿으면은, 이 글을 믿으면 진짜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보세요. 알겠지? 이 중국인 교수가, 중국인 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치? 자, 그래서 수학과 창의성을 둘 다 성취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how였어. 근데 how인데 약간의 변화를 줬대. 이거 갖다 못 찍어. 어떤 변화인데 도대체? 얘가 규정이 안 됐잖아. 오케이. specifically 하면서 놔뒀니 버돌소 준 거예요. 그 버돌소를 하면서 아,
다수의 관점으로 수학을 풀면 돼. 알겠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글을 다 가져가지 않는다고. 핵심만 딱 집어. 자, 이 민채, 많은 기회 줄게. 뭐가 핵심이라고? 그렇지. 이거. 보기엔 무조건 다수가 있어야 돼. 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아시겠죠? 자. 자,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때? 선생님 글 읽는 게 어때? 겁나 명확하지만? 그리고 난 여기 안 읽어버린다니까? 안 읽어버려. 그러니까 시간은 짧게 걸리는데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수능장 가가지고 45분 만에 다 풀고, 뭐야, 그 뭐냐, 검토하고서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네가 배우고 싶은 건 이거잖아. 아니, 선생님, 어떻게 수능장 가가지고 다 풀고 45분 만에 어떻게 다 풀어요? 이게 지금 니네가 궁금한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정답을 한번 보면은 몇 번이야?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야, 너무 쉽게 됐다, 씨. 이 정도 패러프레이징 못하잖아? 미친놈이야. 아시겠죠? 멀티플이 매니로 지금 패러프레이징 됐잖아? 그치? 바꿔치기 된 거라면. 이 정도는, 이건 진짜 하수.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거의 대부분 맞춘 거야. 만약에 여기에서 매니를 갖다가, 만약에, 뭐, 카운틀리스? 아니면 뭐, 진짜 뭐, 되게 어려운 표현들 있잖아. 이거 넣었으면 그냥 또 아작이야. 그러니까 단어. 알겠죠? 그래서 동반녀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35번 가봅시다. 자, 조금씩 붙이면, 아, 근데, 야, 씨,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아, 씨.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무리하자.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자, 보세요. 자, 일단, 지금은 선생님 정시 대비를 위해서 지금 수업을 한 거잖아. 그치? 수능을 위해서 수업을 한 거거든. 수능 수업하고 내신 수업하고는 완전히 달라. 아니, 맞지? 선생님이 수능 수업에서는 어떻게 했어? 계속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방법, 야이씨, 어수선하게 하지 마. 뒤지게 맞을래? 자, 그래서 선생님은 숙제로 뭘 내는 거야? 모의고사 스킬북을 만들라는 거야. 스킬북을 만들어서 계속 방법을 연구하고 방법을 외워버리면 지문의 내용은 달라지는데 방법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내가 오늘 겁나 강조한 게 뭐야? 핵심 찾는 거. 그 핵심을 잘 찾아야 되는데 내신 때도 있잖아. 이걸 진짜 많이 연습을 하고 하면은 내신 때도 딱 내신 볼 때 뭔가 핵심 위주로서 막 연결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된다고요. 알겠지? 뭐 쉽진 않겠지만. 알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건 정시 수업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내신이잖아. 그럼 내신의 초점은 뭐냐면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야. 완전 달라. 이거는 방법을 깨달아서 내가 그 깨달음을 모의고사를 풀면서 적용시키는 거지만 내신은 있잖아.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특히 뭐 이제 신규생 같은 경우는 더 조금 이제 진짜 뭐 아무튼 주위에 친구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빡센지. 자, 근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토, 일. 아이씨, 어수선하게 하지 말라니까. 씨. 뒤지게 맞을래?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내신이니까 마인드 세팅 잘 하시고, 선생님이 저번 주에도 금요일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 주 주말까지 노는 거는 개 오바야. 알겠지? 근데 다음 주, 저번 주 주말까지 노는 것도 사실 개 오바야. 저번 주 주말까지 놀았던 것도 사실 오바였다고. 그러니까 내신이 끝난 주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포함한 그 주의 금요일까지가 사실 제일 적절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는 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한번 놀아버리잖아? 공부로 다시 오기가 겁나 힘들어. 왜냐면 노는 것의 맛을 느껴버렸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헬게이트 시작되는 거잖아. 그치? 진짜
이번 주말에 있잖아, 예열하고 오셔야 돼. 그래서 이번 주말에 너무 놀지 마시고 독서실 일단 빨리 끊고, 독서실 끊고 중간고사 때 실수했던 거를 기말고사 때 똑같이 하면 안 돼. 나도 마찬가지거든. 나도 중간고사 때 실수했던 거 인정해. 내가 제일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동반이어를 너무 어려운 것들을 해줬다. 나 이거 나 실수라고 인정해. 인정해. 왜냐면 욕심이 진짜 과했어. 그래가지고 다 줬는데 이번에는 진짜 너희들이 고1 정도면 알아둬야 되는 단어들로 편집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으면 그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요. 서술형 있잖아. 서술형도 지금 니네 뭐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삼각구 유형으로 싹 다 바꿨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 저번 중간고사에서 좀 병신같이 했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하지 않아. 이번 기말 때 잘한다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인드 세팅 잘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주 월요일은 저기 이강의실로 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오케이. 다음 주 보자.